좀 많이 해야겠지. 너무 많은 게 아니고, 또 이것도 뭐, 식용유 너무 많은데 아깝다면서 또 지랄병 하겠네. 다음에 한 번 더, 니가 이거 갖고 가, 집에 가 튀기무라. 기름, 너, 안 버리고 놔둘게. 고우님. 난 다시 새 걸로 해가 튀기면 한다. 식용유가 아까 전에 내 대충 물어봤는데 160도씨에 160도씨를 어떻게 맞추노? 손가락 찍어봐야 되나? 아, 증가 들고면 거품이 올라오네. 맞다 맞다 맞다, 거품이 올라오네. 여기 다 된거지 맞지? 여기 다 된거지. 물기가 절대 우리 저 알제? 물이, 물기가 탁 튀기면 팍 튀거든. 그거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. 이봐봐, 물기가 탁 튀거든. 봐봐. 팍 튀잖아. 이래 튀거든. 이래 팍팍 튀거든. 계속 튀네. 와씨. 절대 조심해야 된다.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. 요 쭈꾸미 이거 지금 대가리는 잘라보고 다리만 일단 튀김가루에 묻혀가지고 튀기봅시다. 대가리도 터지붓기야 아마. 와 장난 아니네. 몇 개 튀겨야 된대. 바로 몇 개 튀겨야 될까 이거. 아이씨. 야, 이런 거는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 잔해다라고 생각 하지 마라. 전부 다 뭐 저거는 낙지 연포탕 처먹고 살아있는 조개 삶아가 묵고 문어 삶아가 묵고 살아있는 거 삶아가지고 숙회해가지고 주는 건데 나는 이거 하나씩 먹으면 개치병한다. 개치병 잔해다라면서 어이구 이씨. 저거는 엄마가 멸치 볶음밥, 멸치 반찬, 멸치 수천 마리, 수만 마리를 후라이팬에 존나게 볶아가지고 반찬 딱 갖다 놔면 엄마 멸치가 불쌍해 이라나? 그러면 엄마한테 바로 후라이팬 대가리 날라가는 거지. 다 묻지 않고 한꺼번에 튀기자. 와, 튀기네. 와, 완전 잘 튀기는데. 손시경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. 와, 좋지. 와 맛있겠다. 완전 맛있겠다. 와 시기다. 예. 이거 와 이거 안 봐도 알겠다. 안 봐도 맛있겠다. 안 봐도 요거는 와 이 특허대회인데 장사해야겠다. 장사. 와 튀김가루가 하나도 안 묻었는데 다시 튀길게. 튀김가루 안 묻을 뿐이네. 그렇고 옳지. 요래가 다시 튀고
이래 TV 보면 안 묻었구나. 아, 반죽을 했어야 되네. 맞지? 이거는 연습용이고, 다음에 한번 반죽 한번 더 해보자. 지금 반죽 뭐라고? 그래도 맛있을 것 같다. 완전 맛있을 것 같다. 이게 쭈꾸미 자체가 바닷물 간이 돼가 있어가지고 간은 딱 맞을 거거든. 와, 와, 냄새가 꼬소 하이 진짜 저 꼬시시 하이 처지기 요래 말아가. 와, 어떻게 보지 해야 되노? 처치기. 쭈꾸미 튀김 해가지고, 저 유튜브에 올라간 거 있나? 있나? 있긴, 또 있겠지, 있기는. 아, 튀김가루 조금 묻어 있다. 조금 묻어 있다. 튀김 맛 난다. 한번 봅시다. 하나, 이제. 맛있다. 아, 술안주는 딱 맞네. 술안주는 딱 맞네. 딱 마지막에 식감이 고소한 맛이 싹 감칠맛이 나네. 이거는 딱 마요네즈에 딱 찍어 먹어야 되는데. 야, 에라이 마요네즈 갖고 와. 마요네즈 여기 있습니다. 아,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마요네즈 에라이 저 그 봉식이하고 주디 빤다고 오늘 에라이하고 봉식이하고 치고 있어가지고. 예, 이거 보자면 여기 있습니다. 접시가 찍어볼 때가 야, 한 잔 더 하시지. 한번 찍어가지고 한 잔 더 먹어보자. 한 잔 하시지. 예. 아, 와, 이거다, 끝났다, 와, 됐다, 내일부터 간판 만들어가지고 장사해야 되겠다. 대박이다, 대박집이다. 왜? 아, 쭈꾸미 다리 튀김. 정말 한번 드셔보죠. 이쁘게 튀긴 하네. 그 기름도 짠. 예? 기름 내야. 응. 그럼 해야지. 요요 저 마요네즈 찍어 요래 딱. 아, 마요네즈에. 완전 끝났습니다. 와.
오늘 맛이 어땠습니까? 맛있네, 고소하네. 채죽이네.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. 채죽이네. 맛있네. 고소한 채죽인다. 아, 예. 진짜 맛있다. 조금 더 크게 해 주십시오. 채죽인다! 한 좀 되지 뭐. 한, 모질하는데야. 모질이야, 반만 더. 아, 진짜 고사하지. 응. 아, 진짜 어머니가 지금 저녁에는 아무것도 안 먹거든. 이 딱, 딱 맛이 있으니 딱 한 개 더 달라고 하잖아. 맛있다. 야. 맛있지? 뭐고, 쭈꾸미가? 예? 쭈꾸미 다리. 튀김 먹고, 예? 여기 하나. 튀김 먹게. 됐다. 와. 좀 바치거든. 받아 받아 못 쳤어. 끝내라. 예. 대가리 그 들고 잘라고요. 닭살만 줄랄까 와. 아, 닭살만 주면 안 돼. 그 무야 됩니다. 또 지금은 안 묵긴데. 그 냉동실에 놔둬서 그 나중에 봉식이나 무게 오면 삶아 주게. 그 닭 주는 건 아니지. 닭보다 그 위에 봉식이하고 무게 있는데. 통으로 튀기라고. 아, 통으로 튀기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. 통으로 튀기는 거는 퍽 터지북인데. 한 튀겨볼까? 일단 튀겨볼까? 그냥, 너무 맛있다. 와, 너무 맛있다. 진짜 땡긴다. 계속 땡긴다. 맛있다. 와, 여기 분명히 한 절반은 와, 저거 한번 먹어보고 싶네. 무슨 맛일까? 다음에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.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한 절반 이상 있다. 절반 이상이다. 야. 통닭 맛도 나다, 통닭 맛. 이게 뭐냐면은, 그거다. 오징어 비대기 맛도 나고, 통닭 튀김 맛도 나고, 소주 안주 최고다. 소주 안주 안주 최고다. 아, 맥주 안주도 최고고. 땅콩 있으면 더 쳐지겠는데. 누가 저 뜨끈한 물에 들어갈래? 누가 들어갈래? 손 들어봐. 누가 들어갈래? 어, 여기 손 들었네. 손을 여덟 가닥 들었네. 여덟 가닥. 뭐라고? 내 아이다고. 와이라노. 자, 더 묻히라. 내가 묻히기 힘들다. 더 묻히라. 됐습니다.
터지네. 아, 안 터집니다. 와, 터지지 않아도 안 터지네. 그, 뭐, 아까 전에 뭐, 채팅창에 위험하다고, 내장 빼라, 뭐, 개지경 쳐뜨려 샀더만, 다 거짓말이네. 다 거짓말이네. 그렇게 방치받아 큰일 납니다. 이래야 하니까 또 이렇게 불안하네. 어? 저 방금 터졌다. 치익 했다 얘가. 치익 한번 더 묻히고 튀길까? 아, 튀길까? 잠깐만 튀기자. 아직 살아있나? 안녕하십시오. 대가리가 맛있으면 대박인데, 이거. 와, 대가리 더 맛있다. 와, 더 맛있다. 이 식감이 다리는 이게 또 야들야들할 쫄깃한 맛이고, 대가리 요거는 쫄깃쫄깃하면서 부들부들하면서 좀 몰캉몰캉하면서 그런 맛인데, 오, 괜찮네. 아까 이제 무조건 튀기면 다 같이 튀기면 되겠다. 예, 다 같이 튀기면 되겠다. 요건 뭐고, 이 고리가 조금 있네. 조금 불알이가. 아, 그래도 맛있게, 진짜 맛있게 잘 먹었다. 딱 기대치만큼 맛이 있네. 맛이 있네. 야, 이거 하나 튀겨 먹자, 이거. 예. 네네네.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. 예. 쭈꾸미 튀겨 먹고, 이거 뭐 기름이 아까우니까 하나 더 튀겨 드시지. 준비했습니다. 돈가스. 요거 티가 드시지. 바삭바삭하게 지기지. 저 지기지. 와, 진짜 맛있더라고. 요거 하나 쭈꾸미 낚시하고 가지러 갔다. 저 지기지. 아니, 근데 다 먹나? 김에 가면 볼 수 있나요? 실제로 보고 싶어요. 자르거나 잘라가지고 압력밭솥에 삶아가오나. 그거는 LI 줘야 되니까. 누나가 준하님 좋아한다고. 야, 꼬소야. 꼬소야 누나하고 같이 온나? 아, 혼자 보내라. 혼자 보내도 되고. 누나 몇 살이고? 자, 진짜 근데 와, 소리부터 쳤지 와 담배가다 씨. 예, 한번 공기를 한번 밖으로 꺼내 가지고 공기를 마시고 나서 다시 튀기면 또 더 바삭하면서. 와, 와, 씨, 졸라 맛있겠다. 진짜 잘 익었다. 와, 진짜 잘 익었다. 와, 처치기.
오씨. 과일 자르는데도 바삭바삭하네. 처치기. 처치기. 아까 쭈꾸미라고 쭈꾸미 튀김 먹을 때는 그 이렇게 반응이 별로 안 좋더만은 돈가스 먹는데 더 좋아하네. 돈가스 먹는데. 환영하시지. 아, 환영하십시오. 와, 돈가스에 쭈꾸미 맛이 나는데, 쭈꾸미 맛이. 와, 바삭바삭하게 맛있네. 와, 와. 케찹도 있다. 마늘 케찹에 딱 모여야지. 또 맛있지, 맞다. 접시. 초장. 아, 초장이 아니고. 마요네즈가 아주 살아있네. 움직인다. 노래 찍으면 되지. 와. 진짜 잘 튀겼다. 고소하이. 그렇다. 고소하이. 입에서 쫙쫙 달라붙는다. 와, 굿. 아, 내 눈은 너무 잘 튀기다. 와, 너무 맛있게 튀기다. 쫄깃 하는데 약간 그 불맛. 그 맛도 맛있다. 그 맛도 지금 그 맛도 맛있어. 카메라 옆에 대고 딱 가까이 잘라볼게. 와, 바삭바삭해. 바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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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. 야, 이 돈가스만 계속 또 모이니까 조개 뭔가 모르게 조개 부족한데. 돈가스에는 또 극이 있어야 안 되겠나? 아, 돈가스 가루. 돈가스 가루 정도는 뿌리모야지. 와. 야, 돈가스하고 이거 치즈. 이 치즈라 해야 되나? 뭐라 해야 되노? 빵가루 이거하고 또 두 가지 이래 보니까 또 질리네. 한 개 듣게 됩니다. 야, 돈가스에는 무조건 이거지. 마카레라. 구두기 같이 생긴 거. 이거 마카레라가 필수지. 안 그렇습니까? 와. 진짜로 이거 안 나오면은 가게 장사 안 하지. 마카레라가 없으면 돈가스 먹는 게 아니지. 맞지. 그걸 맞지.
아. 아, 우연은, 예, 오늘 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예. 며칠 전에 또 그 갑오징어 해먹방 할 때 동생, 그 고등학생 팬들이 영상 찍고 갔는데 거기에 댓글에 애들 왔는데 밥은 먹이고 가야지 사람 새끼 아니네, 애들 왔는데 먹을 거라도 챙겨주지 사람 새끼 아니네, 애들 왔는데 그 갑오징어랑 같이 먹지 사람 새끼 아니네, 이래 말해 주시는 우리, 댓글 남겨 주시는 우리 개십선비님들, 예, 아이고, 예, 죄송합니다. 제가 안 챙겨줘서 죄송합니다. 근데 앞으로 또 죄송할 일이 많겠네요. 내일도 올기고 모레도 올기고 다음날도 올기고, 뭐 집에 지금 밥집을 차려야 되나 무료 급식소를 차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죄송합니다. 예, 뭐 지금 계속 찾아오고 있는데 지금 뭐 유튜브 접고 무료 급식소 차려가지고 제가 지금 요 밥집 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예, 댓글 남겨주신 분들 죄송합니다. 예, 들어가십시오. 예, 들어가십시오. 예, 들어가십시오. 안녕히 계십시오. 죄송합니다. 예.